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두 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밀려와서 주체를 못하게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내게 이렇게 기쁨이 있지? 생각해보니까 부활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도 참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있다면 창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많은 핵심적인 교리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최대의 사기꾼이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최대의 사기꾼.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되는 거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존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부모를 보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자녀, 함께 느끼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부활의 첫 증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첫 증인이라면 아마 우리는 베드로가 아닐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만 이게 맞는 겁니다. 요한이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해야만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주역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온데간데없고 가장 먼저 비주류였던 평범한 주변인이었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먼저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먼저 설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가장 먼저 그 현장을 찾았던 이들은 당시에 법정에서도 내가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봤습니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성은 전혀 명수에 들어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갈 때그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먼저 서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향료를 발라주는 거예요. 몸에 향료를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한 향품을 준비해서 정성 들여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관습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전진하여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걱정은 뭐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분실될까봐 경비원들을 세워서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돌을 굴려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무덤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탈탈 털어가지고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열정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네,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자, 오늘 보세요. 이 여인들은 너무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 여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열정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예고하신 주님이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여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영적 추억을 떠올리면서 참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에게 마지막 가는 길에 좀 편안하게 예의를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열심히 방향이 바뀝니다. 말씀을 기억해야만,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열심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하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도 열심이 참 많습니다. 열심의 특심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흰 한복을 입고 오신 분들, 또 흰 블라우스를 입고 탁 오신 분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구별하겠다고 열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몇 점? 0점. 열심을 다하여 봉사를 하지만, 열심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지만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무덤을 향하여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들은 열심은 내었지만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향품만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민하면서 무덤가에 왔는데, 무덤 앞에 왔더니 벌써 누군가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큰 돌이 굴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은, 무덤 앞에 돌은 한 사람이 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정 네다섯 명이 열심을 다하여 밀어야지 밀리는 돌인데 그 돌이 굴러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무덤가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흰옷 입은 천사가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무덤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한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못. 자, 빈 무덤을 봤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떠올라야 되잖아요.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면 기쁨이 되겠죠. 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생각하고 감사와 감격을 가질 텐데 그들에게는 놀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동일한 본문 속에는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이 오히려 슬픔과 근심에 빠져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사라지면 세상 소리가 너무 커져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야 세상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야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세상이 너무 커서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해도 말씀이 없으면 초지일간 은혜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직분이 아무리 힘있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초지일간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습관과 쓴뿌리들이 무덤 안에 갇혀 있어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무덤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거 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 귀한 일이지만 큰 자랑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근심하고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짧은 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은혜를 기억하셨네.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기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생기는 것인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안 들리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네, 오늘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 라는 고백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찬 겁니다. 우리 주님 어디 가셨나? 우리 주님 어디 가셨나?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바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봉사가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만 아프고 내 마음만 아픈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예물드림도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덤 안에 있는 천사가 제일 먼저 찾아온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길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제일 먼저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너희들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천사가 직접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면 되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인에게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백성 되었을 때 아니 나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만난 경험을 가진 그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 이 뜻입니다. 왜요? 갈릴리는 당시 가장 초라한 동네입니다. 그러나 큰 동네, 베다니 같은 동네, 그리고 예루살렘 같은 동네에서 만나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경험을 가진 곳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며 주님, 누구보다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 아닙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열정을 품자. 그때 가졌던 열정, 그때 가졌던 감격을 다시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성기가 있잖아요. 믿음의 전성기가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젊음을 다 바쳐서 주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전성기의 시간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상태에 그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바깥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너는 지금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다시 시작해봅시다. 네,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이 힘이 없는 이는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신앙에 힘이 생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는 왜 말씀대로 믿지 않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느냐?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함께 즐거워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통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천사를 통하여 다시 시작해보자는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다시 시작해봅시다. 네, 자 보세요. 다시 시작해보자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충격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명은 받아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말씀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에게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사명을 받았어도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말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자, 보세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큰 증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헌금을 많이 했나? 막달라 마리아가 대단한 백이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여자이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에 일곱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난다면 우리 에덴 교회라면 박성동 목사를 만나요. 그런데 아니, 교회도 겨우 나오고 특별하게 하는 일 없고
그런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만나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증거가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는요. 책을 부활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뭐 10가지, 어떤 책은 100가지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많다고 설명을 해도 그 책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책을 읽고 부활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는 나 자신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부활의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너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라고 해도 입이 안 떨어져. 입이 무서워서 입이 안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아멘. 가서 알림해. 그렇죠? 가서 알림해.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서 알리라 했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어루만지니까 가서 알리네. 가서 알리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바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알렸습니까?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제자들도 참 한심합니다. 네, 정말 한심해요. 슬퍼하고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고 놀라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이 싸늘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오랫동안 주의 말 몸된 제단을 왔다 갔다는 했는데 믿음이 뜨겁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싸늘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으니까 싸늘한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은 알겠는데 내 마음에 적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싸늘해. 믿음.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진정한 고백이 없이 맹맹한 모습.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목을 당신은 부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싸늘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보다는 경험과 현실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틀에 박혀있는 종교 생활을 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꿈꾸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아니 주님, 저 잘못한 거 많아요. 저 예배도 안 드리고요. 헌금도 매일매일 안 하고요. 늘 농땡이만 쳤어요. 너 초등부 때 열심히 했지 않냐? 너 청소년 때 열심히 했지 않냐? 그때 기억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너 직분 받을 때 눈물로 받지 않았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 뚝뚝 흘리며 사랑한다고 말했지 않냐? 그때 기억하고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큰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부활 주님 만나셨습니까? 네, 저는 부활 주님 만났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불태우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